네, 원래 저희는 김바원이라는 배우가 있었습니다. 네. 네. 아쉽게도 이번에는 같이 못하게 됐지만, 네. 자, 저희 이렇게 시간 약속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일단은 저희 배우분들, 옆으로 좀 붙어주시고요. 잘 안 보이시니까. 자, 저희 배우분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주세요, 이쪽부터. 안녕하십니까. 저는 몰골이 많이 아니지만 여기 오준혁 역할의 박주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준혁 역을 맡은 최반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성호 역할을 맡은 이종석입니다. 네, 같은 정성호 역할의 한승균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성 역할의 맏형이자 2m가 살짝 안 되는 영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유석 역할의 한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작은 유성 역할의 조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성 역할 이동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석 역할의 류동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정민 이주순입니다. 네, 저는 인사드렸죠. 아까 오준혁 역할의 이한솔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래는 김방원이라는 배우가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아쉽게도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네, 김방원 배우가 도착하기 전에 그러면은 저희 공연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드라이플라워는요, 해화역 대학로에 있는 예스24 아트원 2관, 예스24 아트원 2관에서 공연을 앞두고 있고요. 9월 24일, 약 2주가량 남았죠? 9월 24일날 첫 공연을 올리게 됩니다. 드라이플라워라는 뜻은 다들 아시죠? 말린 꽃이라는 뜻인데, 청춘이라는 꽃을 피우기 전에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청소년 사춘기 시절의 방황과 갈등을 거치며 메말랐지만 가장 섬세했던 그 시절,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공연입니다. 아직도 안 왔나요? 아, 네. 저희 공연 작품에 있어서 좀, 예, 예. 뛰어오는 척이고요. 저기서부터 슬금슬금 걸어와서 저기서부터 아마 뛰어오시는 척을 하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공연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2024년, 현재를 살아가는 현재의 학생들과 40년 전, 과거의 학생들이 세월을 뛰어넘어서 함께 공존하는 고등학교의 한 교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가장 예민한 시기인 고3 사춘기 학생들이 음악을 통해 꿈을 찾고 성장해 나가는 판타지 청춘, 우정, 성장을 그린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배우 소개 듣겠습니다. 예, 네, 화장실 3분 보단 좀 먼 것 같고. 편도 3분? 알겠습니다. 뭐 하라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뮤지컬 드라이플라워에서 과거에 네, 정민이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제 이름은 김방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도 더운데 이렇게 많이들 와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추억, 좋은 시간 보내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버스킹 진행은요, 저희 작품에 나오는 노래들로 준비를 했고요. 저희 뮤지컬 공연에서도 실제로 기타랑 하모니카랑 피아노를 배우들이 직접 무대 위에서 연주하면서 공연을 하니까요. 공연에 궁금하신 분들은 나눠드린 포스터 카드 뒷면에, 혹시 받으셨나요? 네. 안 받으셨다고요? 네. 안 받으신 분들은 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연에 궁금하신 분들은 나눠드린 포스터 카드 뒷면에 QR코드에 접속하셔서 예매를 해주시고 저희 공연 많이 보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간단한 퀴즈를 통해 초대권을 드리는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자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곡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동희, 최반석, 한승윤 배우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이 곡은 뭐